안녕하세요. 자, 지난화에서는 금속 배트와 네오 히어로즈의 에이전트인 에리민과 데스트로가 만났죠. 바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제이다츠와 임페르시네이브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사이보그와 때문이고, 뇌만 무사하다면 단 하루 만에 사이보그로 다시 태어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직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고도의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고 보니 제노스도 뇌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사이보그화 된 거죠. 이 제노스를 사이보그화한 게 크세노 박사님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도의 기술이라고 한다면 네오 히어로즈 또는 네오 히어로즈의 배우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아니길 바라지만요. 금속 배트의 성격상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결국 회복실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슈트를 입고 있는 기계투사 코코우와 마스 레이오가 금속 배트를 공격합니다. 이 둘은 네오 히어로즈 소속으로 리더들에게는 못 미치지만 대략 A급 히어로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전에 에리민과 데스트로에게 회복실로 끌려가는 장면이 있었죠. 아마도 이미 신체 교조를 당한 것 같기도 하고요. 슈트까지 입었으니까 더 강하겠죠. 그런데 금속 배트는 처음에는 기습이었다고 쳐도 이후에도 계속 맞아요. 그리고 폭력을 휘두른다면서 경비원 보고 말려달라고 하죠. 하지만 경비원은 본색을 드러내면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에 뭐 예상했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면서 일어나죠. 아마도 금속 배트도 아직 의심을 하고 있었고 확인해보려는 액션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지금 크게 실수하시는 거죠. 금속 배트가 평범한 히어로도 아니고 사람 잘못 본 것 같은데. 금속 배트는 이렇게 데미지를 입으면 입을수록 강해지고 B급 게임도 한 방에 처치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용급들에게도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이 둘은 높게 잡아도 B급 중상위권 정도로 보이고요. 문제는 에리민과 데스트로인데 한 명이 제노스 정도 급이 아니라면 금속 배트에게는 힘들겠죠. 하지만 불안 요소는 있습니다. 금속 배트가 보기에는 거칠어 보이지만 항상 여동생인 젠코가 우선이고 고양이가 출산 중이라고 돌아가야 한다는 등 가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네오 히어로즈로 이적해온 결정적인 이유가 집을 비웠을 때 자택의 경호나 고양이를 돌봐준다는 조건 때문이었죠. 지금 젠코가 네오 히어로즈의 감시하에 있다면 인질로 이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금속 배트의 전력을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로 덤비는 것도 아닐 수 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금속 배트가 모두를 제압하고 S급 히어로의 클래스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무서운 프리즈너가 크로비카리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죠. 금속 배트 멋있네. 금속 배트는 데미지를 받으면 받을수록 강해지니까. 금속 배트가 강화 슈트 2인조에게는 질 것 같지 않지만 경비원이 미지수인 것이 무섭다. 금속 배트 괜찮을까? 본인은 아무리 데미지를 입어도 죽지 않을 것 같은 안정감이 있지만 여동생이랑 고양이를 노릴 수 있다면, 여동생과 고양이가 불안 요소. 오늘의 결론.